보자. 어떤 시두 번째 끝났으니까 이제 양옆 시할 차례고요. 그래서 그 동영상 안본거 없이 다 했나요? 네? 오케이. 자, 시간 날 주말 아 오늘 내일 아 뭐야 내일 수업 없으니까 하세요. 자, 그래서 이 표현부터 시작됩니다. 난 수영한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I swim. 그러면 두 가지 종류 중에 뭐고 뭐 들어있다? 오케이, 문장은 두 가지 종류. 뭐 아니면 뭐? 비동사 아니면 하다시죠? 둘 중에 뭐고? 하다시고, 그럼 하다시면 늘 따져야 되는 거뭐 들어있다? 여긴 뭐 들어있다? 두 들어있다. 수영하다라는 하다시가 있기 때문에 M 저 여기에다가 I랑 쓰는 비동사 이런 거 쓰지 않는다라는 게 옛날에 했던 거죠. I swim 누가다? I swim. I swim. 오케이, 계속해서 난 수영할 수 있다는 표현은 그럼 어떻게 한대요? I can swim. I can swim. 오케이, 아까 전에 나는 수영한다는 I swim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자꾸 이걸 그려요. 누가 다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는 수영하는데 여기다가 수영하다라는 말에 양념을 솔솔솔 뿌립니다. 오케이, 양념치가 종류가 많은 거는 선생님이 카드로 만들어서 다 익히라고 해놨었어요. 오케이, 익혔죠? 수영하다를 뭐로 바꾸고 싶다? 수영할 수 있다로 바꿔주고 싶으면 여기다가 양념 여러 가지 종류의 양념 중에 소금 뿌릴까, 설탕 뿌릴까, 후추 뿌릴까, 뭘 뿌리는 거예요? 캔을 뿌리죠. 그러면 자, 양념이 들어가는 위치는 뭐뭐 다, 뭐 반드시 뭐뭐 다라는 의미가 있어야 돼. 오케이, 뭐뭐 다라는 의미 앞에 양념을 이렇게 뿌린다 했죠. 양념부터 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걸 넣는 거야. 아까 라면 끓이는 걸로 치면 면부터 넣고 스프를 넣는 게 아니고 스프부터 넣고 면을 넣는 거야. 스프부터 넣고 면 넣는 거야. 됐습니다. 양념부터 치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표현. 너는 피자를 만든다. 뭐 바로 할래요? 하나씩 따져볼까요? 바로 할래요? 예, 그래서? You make pizza. 그래서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뭐고? 하다시고 뭐 들어있다? 두가 들어있는 거죠. 누가다? You가 make 한다. 됐습니까? 무엇을? 피자를. What do you make? What do I make? 내가 뭘 만드는 거지? You make pizza. 너 피자 만들잖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 바로 할까요? 그래서 뭐? 그렇죠. 너는 만든다가 you make였는데, 여기서는 can을 양념을 뿌려서 you can make. 누가 can make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너는 피자를 만드니? 바로 할까요? 하나씩 따질까요? 바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죠. 자, 너는 만드니는 말은, 라는 말은 묻는 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지면, 하나씩 따지면 뭐부터 만들어 보라 그럽니까? 이거부터만, 누가다부터 만들어 보라 그러죠. 초보자 학생들한테. 아, 이거 바로 만들기 힘들면, 알았어. 아유, 알았어. 그래, 누가다부터 해보자. 여기서 누가다는 너는 만든다죠. 그럼 너는 만든다가 뭐예요? 넌데요? You make. 그러면 이제, 이거 하면서 선생님이 얘기하죠. 아, 그래, 두 가지 중에 뭐야? 하다시야. 뭐 들어있어? 두 들어있어. 그죠? 그럼 두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계속 왜 했냐? 이렇게 묻는 말을 만들거나 not을 집어넣을 때이 두가 사용 재활용되기 숨어있던 애가 튀어나오기 때문이고 얘는 묻는 말이니까 you make 너는 만든다를 너는 만드니 할때 you make를 do you make 이거 지난 시간에 다 배운 거죠. Do you make pizza? 그럼 여기에 대해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피자를 만든다면 뭐라고 대답한다? 뭐예요? Yes. Yes, I do. Make pizza 해야 되지만 make pizza 길고 귀찮죠. 그러니까 make pizza가 피자를 만들다라는 하다시니까 하다시 되잖아. Do. 만약에 피자를 만들지 않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죠. No, I don't. 또는 뭐 끝까지 다 말하면 No, I don't make pizza. 이렇게 물었으니까 쓰는 거야, 대답할 때. 됐습니까? Are you happy? Yes, I do. 아니고 그땐 Yes, I am이지. 비동사로 물었잖아, Are you happy는. Are you happy? Yes, I do야, Yes, I am이야. 그렇죠. Yes, I am happy 해야 되니까. 자, 내가 지금 선생님이 지금 계속해서 2달 동안 가르치고 있는 거의 핵심은 뭐냐? 어떨 때, 그러니까 줄여서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떨 때 are you 하고 어떨 때 do you 하냐? Yes, 어떨 때 I don't 하고 어떨 때 I am not 하는가를 구분하는 거였어. 저기, 그건 끝났고, 이제 양념 뿌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너 피자 만들 수 있니? 바로 가볼까요? 아, 바로 만들기 힘드네요. 그러면 뭐부터 만들어 볼까? 너는 만들 수 있다가 누가 다 줘? 그럼 너는 만들 수 있다. 오케이, 이것만 하면 됩니다. 누가 다만 하면 되죠. 뭐 끝까지 귀찮게 다 합니까? 오케이, 이걸로 문장 끝낼 것도 아닌데. 오케이, 너는 만들 수 있다. You can make죠. 이걸 묻는 말 만들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넌 피자 만들 수 있니? You can make를 can you make 하면 묻는 느낌이 나안 나? Can you make pizza? 자, 뭐랑 비교하느냐? 너는 만든다는 you make였고요. 너는 만드니는 do you make였어. 이게 되는 이유는 이게 하다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어. 근데 이번에 만들어 보면 뭐를 묻는 말 만들었냐? You can make를 묻는 말 만든 거야. 그러면 여기 속에 있던 do가 나올 필요가 없어. 양념이 앞으로 나가면 되니까.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나는 피자 만든다. 그렇죠. I make 한다. 두 가지 중에 하다시고 두 개가 있죠. I make pizza. I make pizza. 누가 다? I가 make 한다. 영어 문장에서 항상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했어. 붙어 있고요. 난 피자 만들지 않는다. 그렇죠. 나는 만든다가 I make였어. 그러면 나는 만들지 않는다라는 말은 나는 만든다라는 말 속에다 뭘 집어넣은 거야? not을 집어넣은 거지. 근데 하다시가 있을 때니까 not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있던 두랑 합쳐서 don't 만든다고 했던 게 옛날에 배웠던 거지만. I don't make pizza. I don't make pizza. Do you make pizza? No, I don't make pizza. No, I don't. 여기까지 뭐, Do you make pizza라고 만약에 물어봤다면. No, I don't까지만 얘기해도 되죠. 여기에 make pizza 어차피 있으니까 물어본 사람 말 속에 make pizza 있으니까 이 부분은 말안 하고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계속해서 나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 I can make pizza. I can make pizza. 오케이, 어떤 패턴이 보이죠? 다음 한글 내가 이제 넘길 건데 다음 한글에 뭐라고 써 있을까? 나는 피자를 만들 수가 없다가 있겠지.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 피자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는 만들 수 있다가 뭐였고 I can make였고 누가 다인데 여기다 뭘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던 둘을 쓰느냐 아니란 말이야. 양념이 있기 때문에 얘들 둘이 합쳐서 can't make 하면 된다. I can't make pizza. 됐습니까? 오케이, 열 문장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훌륭하게 잘 했고요. 쉽습니까? 그렇죠, 쉽죠. 점점 어려워지니까 공부해두세요.